저희 키움증권의 뭐라고 할까요? 대들보라고 할까요? 리서치 좋군요. 센터 이끌어가시는 분들이라고 할수 있죠, 네. 그죠? 굉장히 열심히 일들을 하고 계시고 좋은 투자의 포인트들을 제공해주고 계세요. 그걸 이제 접점을 만들어드리는 게 저희 애널리스트 토크쇼입니다. 애톡쇼 오늘은 관심 많으시죠? 콘텐츠 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최근에 이제 워낙 집에 있는 시간도 길어지고 하다 보니 또 이쪽에 대한 관심도 높으실 것 같은데요. 이남수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희도 그래서 지금 근무를 교대로 하고 있어요. 네, 재택근무도 많이들 하시고 맞습니다. 아이들도 학교 안 가고 집에 다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할게 집에서 그냥 뭐 보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러면 콘텐츠주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연히 하게 되는데 실상 코로나 국면에서 썩 좋지는 맞아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콘텐츠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범위가 굉장히 넓죠. 뭐 그렇죠.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맞습니다. 있고 뭐 게임도 있을 테고 뭐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상장되어 있는 주요 기업들 한세개 정도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CJ E&M, J 콘텐츠리 제가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사업 부분이 100%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편성이라든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CJ E&M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사업 부분이 한 40%, 커머스가 한 40%, 영화 음악 부분이 한 20% 정도 돼요. J 콘텐츠리는 방송 부분이 한 45%, 영화 부분이 55%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요 이제 세개 회사의 차이를 좀 마진율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좀 비교를 한번 해 드릴게요. 일단 보면은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한번 먼저 보면은 저희가 이제 GP 마진, 매출 총 이익률하고 OP 마진을 제가 장표를 준비를 했는데 GP 마진하고 OP 마진의 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GP 마진이랑 OP 마진의 차이가 뭔지를 GP 마진은 그러니까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매출 총 이익이 나면 매출 총 이익률이 GPM이고요. 거기서 판관비를 뺀게 영업 이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즉, 요 차이가 적다라고 하는 거는 그 판관비에 들어간 액이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를 하나 제작을 하고 그게 다 매출 원가로 빠진 다음에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판관비 같은 게 굉장히 좀 적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고 옆에 보시면 드라마 편성하고 판매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일부 나오고 있는 뭐 IP 사업 확대라는 이런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다른 회사들은 좀 달라요. CJ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디어, 뭐 방송, 영화, 뭐 음악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커머스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매출 원가가 빠진 이후에 GP 마진이 나오고요. 거기서 회사 규모가 크다 보니까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판관비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진율이 조금 이렇게 OP 영업이익률이 좀 내려가죠. 옆에 부문별로 한번 보시면. 미디어하고 커머스가 이렇게 거의 대략적으로 80%를 차지하고요. 공연하고 음악 부분이 한 20%를 차지합니다. 요게 이제 사업 구조상 달라지는 거고, J 콘텐츠리 역시 비슷해요. GP 마진이 거의 40% 정도로 육박하고 있는데, OP 마진은 그것보다 한참 낮죠. 이거는 왜 그러냐. J 콘텐츠리에는 극장 사업 부분이 있어요. 메가박스인데, 메가박스가 그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그걸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판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영화 부분이 거의 60%, 55% 하다가 방송 부분 45%. 요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희가 콘텐츠가 좋아 얘기를 하긴 하지만 각 회사별로 마진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차별화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회사는 좋은데 다른 회사는 좋지 않은 모습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섹터에 대한 어떤 그 강한 뭐 매수세 같은 게 이렇게 연결되지 못하는 것들이 좀 있죠. 지금 잠깐 그좀 전에 봤던 그림에서 제 콘텐츠를 보면 이익률이 원래는 이제 영화 쪽이 좀 높다가 이게 이제 방송이랑 역전되는 시점이 올해 초 맞습니다. 전부터 약간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그러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업 안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부터 이렇게 기울기가 좀 꺾인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 영화 부분의 그 매출 비중이 좀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영화 사업이라고 하면은 그 J 콘텐츠들이 어떤 사업이 있냐면은 그 대작 영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극장이나 영화는 한국 영화가 히트를 쳐야지 요 마진율이 좋아집니다. 외화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게 개런티를 주죠. 수수료를 주는데 그건 크지 않아요. 그리고 뭐 디즈니나 우리가 저희가 그런 쪽에 주는 수수료는 저희가 이제 을에 약간 입자 있기 때문에 수수료 많이 뺏기죠. 한국 영화 뭐 2019년 초반에 굉장히 흥행을 해서 CJ E&M이 좋았던 극한직업 같은 게 1,000만이 넘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한테 수익을 많이 안겨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 영화에 대한 그 흥행이 좀 실패를 하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 타이밍에 참 기생충이 좀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랬던 부분도 네. 생각이 네. 나고요. 확 좀 꺾였고 예. 아까 이제 초반에 얘기를 했던 게 코로나 때문에 콘텐츠 소비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뭐 그 환경 안에 있는 상황이고 아, 지금도 이제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네. 영향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이제 업체별로 네. 비교를 좀 더 해봤으면 그러니까 하는 긍정적인 영향하고 부정적인 영향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급자가 지금 하드캐리를 하고 있다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런데 부정적인 영향은 반드시 있어요. 뭐냐 저희가 OTT 퍼티그라는 그 외국의 뭐 그런 기사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는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매체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어디서 뭘 봐야 될지 그리고 맞아요. 봤는데 또 봐야 될지 그리고 맞아. 혹시나 그 장편 소설 같은 거 읽어보셨죠? 네네. 뭐 옛날에 삼국지라든가 뭐 이런 거 읽어보셨잖아요. 한번 읽으면 그 다음 또 책을 잡기까지 굉장히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저희가 그 OTT가 막 그 활성화되면서 빈지 워칭 정주행이라는 어떤 용어들이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그게 한번 보고 나서 다음번까지 오기까지 좀 우리가 시간이 걸리는 걸 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 좀 그럼 지쳐서 다시 그렇죠. 시작을 좀 있다는 그런 피로감은 거예요?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해야 돼요. 근데 상반기에 굉장히 많은 콘텐츠 소비가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웰메이드, 잘 만든 그런 어떤 콘텐츠에 대한 수요만 집중해서 차별화돼서 발생할 수 높아진 것 같아요. 오, 맞아요. 그럼 사람의 심리까지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군요. 이쪽은 비슷한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예, 예. 하나 몰아보다 보면 이제 네, 워낙 맞아요. 피곤하기 때문에 네, 네. 이거 다시 시작하기 좀 겁이 그렇죠. 나서 예. 약간 쉬어 굉장히 지쳐요. 심심해질 즈음에 네. 다시 시작을 하게 되니까 진짜 네. 잘 만든 콘텐츠에 대한 네. 수요가 오히려 좀 여담이긴 한데 최근에 뭐 미국 유럽 할 때 틱톡 이런 게 많이 지금 네. 회자가 많이 돼. 틱톡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틱톡은 저희가 뭘 고르질 않아요. 그냥 오픈된 상태에서 그냥 위로 슬라이드만 하면서 계속 콘텐츠가 바뀌죠. 유튜브만 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검색을 해서 찾아서 본 다음에 거기에 연관된 영상들을 봐야 되는 틱톡은 네.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1분짜리로 그냥 계속 예,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좀 차별화가 생긴다. 어렵네요. 예. 그래서 콘텐츠 업체들은 네. 조금 더 어려운 환경이라고도 예. 할 수 있겠네요. 네네네. 좀 본다면. 그걸 이제 좀 드라마로 조금 축소해서 네.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저희가 가장 좀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드라마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드라마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실 뭐 시청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시청률을 최근에 이제 젊은 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시청률을 챙기면서 보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다면 또 뭘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여러 가지 좀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시청률에 대한 어떤 그 저희가 오해 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시청률이 좋으면 드라마 제작사가 대박이 난다. 이거 아마 그런 일은 잘 발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청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방송이 될 때 누가 얼마 만에 받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방송국이라든가 드라마 제작사의 수익 구조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한번 네. 해봐야 되는 건데 일단 먼저 시청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시청률이 좋았다. 그러면 광고가 많이 붙어서 더 많은 광고 맞아. 세일즈가 됐을 거다. 그게 아닙니다. 일단은 드라마 편성이 되면은 한 80%의 광고는 미리 팔아놔. 아, 이미 끝나요? 그렇죠. 그걸 안 팔아놓고 방송국이 제작비를 뭔가 충당을 할 수 없게 80%를 팔아놔요. 그런 다음에 한 10에서 20%는 남겨놨다가 뒤에 시청률이 올라갈 때 이제 이걸 이제 좀 비싼 값에 파는 거죠. 그러니까 프라임타임 같은 경우에 한 1,500에서 한 1,700, 1,800만 원 정도 지금 한 편당 그 광고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게 뭐 시청률이 좋았을 때하고 안 좋았을 때 좀 차별화가 발생하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전에 많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시청률이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다. 하지만 시청률이 나중에 사후에 영향을 주는 거는 저희가 VOD 매출이 거기서 화제성 그리고 판권 판매. 제가 자료를 여기 올리진 않았는데 2019년 기준으로 저희가 영진이 같은 데서 이제 영화 같은 것들을 이제 네, 그 네. VOD 매출을 알려줘요. 2019년도에 한 400만 건 정도가 월에 저희가 스트리밍으로 해서 이제 IPTV 같은 걸 봤다라고 네.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만큼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한 지금 한 절반 정도 수준 떨어졌는데 요건 이제 개봉작 같은 게 없고 화제성이 없는 것
화제성 있는 작품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즉 시청률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화제성을 가지고 광고 수익을 단기간에 올리긴 힘들다. 하지만 IPTV라든가 VOD 매출, 해외 판권 매출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요게 이제 여실히 드러났던 작품이 더킹이에요. 더킹이 한 300억이 넘는 제작비를 투자해서 만든 네. 드라마인데 SBS에서 방영이 됐잖아요. 네, 네. 한 11.6% 최고 시청률을 했어요. 근데 그 정도면 잘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300억 넘는 작품들은 그쵸. 거의 한 20% 그리고 뭐 부부의 세계라든가 스카이캐슬이 20% 육박을 네. 갔잖아요. 그런 거를 기대를 했을 텐데 근데 시청률이 아니더라도 거기 나오는 출연진이라든가 어떤 시놉시스가 맞아요. 좋다라고 하면 해외 판매는 잘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시청률만 가지고 굳이 1위 1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하면 해볼 수 있어요. 시청률 사실 요즘에 이제 시청률의 기준도 좀 많이 낮아진 것 같긴 해요. 옛날에는 뭐 네. 이제 절반 이상이 본다고 이런 그렇죠. 50% 이런 사극 이런 거 있었는데 예, 한 10% 이상만 나오면 중박 나온 거 20% 대박이죠. 그게 이제 어찌됐든 뭐 말씀하신 대로 VOD 판매도 최근에 좀 많이 줄었다고 하고 하다 보니 결국 이제 초반에 보는 광고가 중요하다라는 네네. 이야기인데 네네. 그건 시청률과 연동해서 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시청률이 곧바로 그 수익으로 연결되진 않는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드라마의 수익은 어디서 나오는가 좀 뜯어봤으면 네,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설명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드라마 이제 수익 구조가 좀 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네네. 첫 번째는 IP라고 하죠. 그 지적재산권, 네. 그 드라마 판권을 누가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방송국이 이제 IP를 보유할 때 하고 제작사가 IP를 보유할 때 그리고 넷플릭스 등 OTT가 이제 보유할 네. 때라고 할 수 있는데 방송국이 IP를 보유할 때는 제작비에다가 마진을 붙여줍니다. 10% 미만인데 대략적으로 5에서 7%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를 찍을 때 100억이 소요가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방송국이 그러면 105억이라든가 110억 정도를 제작사한테 줘요. 그러면 그 캐시는 그냥 들어오고 더 이상 후 판매라든가 이런 게 다 방송국이 가져가는 거예요. 요거는 중소형사라든가 이제 과거에 했던 산업 구조고요. 이제는 드래곤이라든가 제이콘 같은 경우에는 제작사가 IP를 많이 보유하고 그렇죠. 있어요. 네. 요거는 제작비 수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요걸 좀 브레이크다운 네. 한번 해드릴게요. 100이라는 제작비가 있을 때 대략적으로 한 60% 정도는 방송국에서 줍니다. 그럼 100억 있으면 60억 정도를 줘요. 그리고 그 제작사가 열심히 일을 해서 PPL 같은 걸 따오죠. 예. 10에서 15%. 예. 그리고 방송이 끝난 다음에 또 VOD 매출이 한 10에서 15% 나와요.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한 10%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이후에 그 제작사가 해외 세일즈를 하면서 요 마진율을 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라고 해서 모든 드라마가 다 수익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한 10%의 손실을 발생한 거를 기본으로 해서 판매를 통해가지고 요거를 마진 구조를 개선하고 있는 거. 근데 넷플릭스에 팔게 되면 요게 달라집니다. 아까 첫 번째 방송국하고 좀 비슷한데요. 네. 넷플릭스가 해줄 때는요. 제작비에 마진을 플러스 해줘요. 근데 얘네는 우리나라 방송국보다는 조금 더 많이 줘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알려진 거는 10에서 15% 많게는 한 20%까지 예.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넷플릭스향 마진 플러스는 우리나라 방송국보다 좀 더 좋은 게 일단은 제작비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막 100억 주고 드라마를 찍었으면 넷플릭스 한 200억 이렇게 돼요. 왜냐면 VFX 같은 어떤 뭐 컴퓨터 그래픽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제작비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마진 플러스 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같은 것들도 네, 그게 흥행이 굉장히 잘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모멘텀이 있으면 네, 그래서 이 넷플릭스가 굉장히 후하게 잘 쳐주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상황은 공급자가 굉장히 좀 주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네. 여기 장표 보시면 네.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에요. 디즈니가 뭐 디즈니 플러스를 만들었고요. AT&T는 HBO Max라는 OTT를 만들었고 컴캐스트는 피코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결국에 다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들이 고마진을 받으면서 연계 세이즈를 할 수 있는 장이 열렸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 요 플랫폼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네. 예, 과거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일본에 들어간 이후에 한 9개월쯤 있다고 왔거든요. 올해 지금 상반기에 디즈니 플러스가 일본에 갔어요. 아마 내년 초쯤 되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들이 여기다 이제 공급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겠죠. 사실 이렇게 이제 OTT가 말하자면 플랫폼이죠. 플랫폼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뭐 상반기에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제 공급자로서 네, 네.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된 게 아닌가라는 네네. 이야기. 다만 뭐 실적으로도 그런 것 같고 주가 수준을 보더라도 네네. 별로 반영은 못하고 있는 상황. 네,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적을 좀 점검을 해봤으면 하는데. 네. 그래서 일단 실적을 한번 점검을 한번 네. 해보면, 그러니까 미디어주에 대한 실적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다 어려운 상황인 건데 미디어주는 그나마 매출을 내면서 마진을 낼 수 있는 구조를 확보를 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 근데 이게 다른 코로나의 수혜를 보는 산업처럼 엄청난 그 큰 세일즈가 그 성장을 하면서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네, 네. 가장 하방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에 가장 그 흥행에 영향을 줬던 거는 여기 보시면은 판매 매출이 굉장히 전년 대비해가지고 좋은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판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정을 해서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정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거의 최하단을 찍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제작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작품별로 다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좀 추정하는데 좀 힘든 점도 있긴 한데 어찌됐든 최하단 정도로 봤을 때도 전년보다는 나아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드래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제이콘도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제작 코로나 때문에 8월 말에 한 1주 정도 쉬었어요. 네. 이게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그렇죠. 받아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편성 대기 기간이 있어요. 어떤 드라마가 끝난 이후에 다음번 편성이 바로 그 연속해서 그 다음 주에 하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보통 1주라든가 2주를 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뭐 1, 2주의 제작 공백 같은 경우에는 전체 총량을 비교했을 때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고 그 총량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그 드라마 연간 편수가 한 130에서 140개 정도라고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왜 그렇게 추정을 하냐 하면 드라마를 방송하는 채널이 주요 채널 5개 정도가 있어요. 지상파 네. 3사 그리고 TVN, JTBC 정도가 네. 있죠. 16부작 기준으로 보통 한 두 달 정도가 걸리고요. 그래서 한 채널당 월화 뭐 이런 슬롯으로 봤을 때 6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한 채널이 보통 월화, 수목, 뭐 금토 이렇게 한 3개 네. 정도 돌아가면 한 20개 정도 나와요. 그럼 5개 정도가 해서 1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고 뭐 주말 드라마, 이런 단막 드라마 하면 130개, 140개 정도 나오니까 뭐 이런 거는 덤으로 네, 하나 네, 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매출액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1분기 뭐 상반기에 대비해서 비록 좀 조금은 보수적이긴 하지만 100억 이상을 달성을 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해외 판매가 늘어남에 있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업사이드가 나올 것 같고 요거 제가 하나 준비한 건데 그러면 네. 계속 해외 판매 잘 늘어날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요게 지금 넷플릭스 아시아 요건데요. 지금 8월 30일자로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이렇게 굉장히 순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요 스트레인저는 최근에 비밀의 숲 2가 개봉을 했죠. 이게 정주행을 이게 스트레인저예요. 네, 정주행을 이제 시작했다라고 이게 보시면 원이 4위라는 네, 원. 네. 정주행을 이제 시작했다. 예. It's okay to not to be okay. 요거는 사이코지만 되잖아. 예. 너무 재밌네요. 네. 요거는 이제 부부의 세계. 요렇게 예. 한번 생각을 한번 해. Was it love는 뭐예요? 우리 사랑했을까? 요거에 나왔던 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뭐 크래싱 랜딩 온 유 요거는 사랑의 불시착. 네, 뭐 이런 게 보시면 재밌네요. 네, 저희가 한번 좀 파악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굉장히 좋았던 반면에 이제 CJ ENM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매출단에서 전년 동기 대비 좀 역성장하는 모습을 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이 그렇죠? 그 영향은 일반적으로 영화와 음악 분야의 지금 대면 콘텐츠에 대해서 부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네. 이런 상황은 좀 어쩔 수 없고요. 하지만 CJ&M의 매출 드리브는 일단은 커머스가 합니다. 커머스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CJ&M이 그 예전에 CJ&M하고 그 CJ 오쇼핑이 합병한 회사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홈쇼핑 부분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가지고 커머스가 잘 되고 있고요. 미디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해외 판매가 늘어나다 보니까 미디어 쪽에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들을 저희가 기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CJ&M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일 텐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콘텐츠 투자액이라든가 회사 크다 보니까 경비 절감에 있어서 타이트하게 수급 관리를 할 수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CJNM은 일단은 수익성 재고가 하반기에 탑 전략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잘 달성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잘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네. 아마 기본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상반기 2분기보다는 좀 슬로우하긴 하지만 전년 대비는 좀 나아질 수 있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CJNM은 커머스 쪽은 이제 엄택트라고 그렇죠. 할 수 있고 음악이나 뭐 영화 쪽은 이제 컨택트 쪽에 약간 부진했다라고 네. 봐야 할 것 같은데, 음악은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엔터주대 같은 경우는 사실 흐름이 괜찮았던 게 대면으로 하는 뭐 콘서트나 이런 거는 힘들지만 네. 온라인으로 오히려 온라인 적은 비용으로 많은 마진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기대를 좀 갖고 봤어요. 요거는 그렇게는 볼 수 없는 건가요? 그럼 제가 잠깐 그 엔터로 잠깐 돌아와가지고 엔터를 하드캐리했던 주요 포인트는 앨범 판매량이에요. 그러니까 앨범이 얼마만큼 많이 팔렸냐면요. 상반기 기준으로 저희가 가온 차트라는 데가 있는데요. 네. 탑백 전년 2019년 총량이 2100만 장인데요. 올해 상반기에 탑백이 1600만 장 팔렸습니다. 전년 온기의 80%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작하는 것보다 조금 다르긴 할 텐데 대략적으로 뭐 미니 앨범과 싱글 앨범 같은 경우 한 4만 장 정도 팔리면 BP가 나고요. 네. 정규 앨범 같은 경우 한 8에서 10만 장 정도 팔리면 BP가 나는데 그걸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초동 판매량이 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앨범을 낸 이후에 일주일 안에 얼마나 많이 팔리냐, 그 초동 판매량이 많은 그룹, 굉장히 크게 성장한 그룹 같은 한 400%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모습들이 하드캐리를 한 거고요.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던 언택트 콘서트, 요거는 네. 사실 언택트 콘서트는 굉장히 그 활로를 찾은 점에서 저희가 하나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번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언택트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마진 구조가 아직은 오프라인 콘서트보다는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언택트 콘서트에 나가는 좀 시어머니들이 좀 있어요. 수수료가 일단은 플랫폼 사용료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비욘드 라이브가 하는 네이버 플랫폼 수수료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인앱 구매거든요. 게임에 나오죠. 게임에서 인앱 구매라면 애플하고 구글이 일단 가져가요. 그렇죠. 이쪽 회사들이 먼저 쫙 가져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언택트 콘서트라고 해서 작은 스튜디오 안에서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정규를 빌려요. 네. 그냥 올림픽홀 같은 걸 빌려가지고 정확하게 무대 차려놓고 합니다. 돈이 많이 드네요. 네,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언택트다 보니까 MD 판매, 뭐 화보집이라 이런 판매가 현장 판매보다 아직 좀 적어요. 그렇지만 이 언택트 콘서트는 주류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카니발라이제이션에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죠. 글로벌 시청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프라인 콘서트하고 카니발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거다. 예. 이렇게 한번 정리해볼 수 있어요. 지역의 고한계를 뛰어넘었기 그렇죠. 예. 때문에 앞으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으나 생각했던 것만큼 마진은 아직은 맞아요. 나지 않아서 네네. 플랫폼을 어쨌든 활용해야 네네.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이 콘텐츠리 또 좀 볼까요? 네, 그래서 가장 조금 이제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제이콘인데요. 네. 제이콘은 영화 극장 사업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매출이라든가 수익성 기대를 크게 할 수는 없어요. 일단은 올해 몇 명을 저 예상을 하냐? 저는 8천만 명 정도 극장 관람객을 예상을 합니다. 네. 2015년부터 작년까지 2019년까지 평균적으로 얼마나 받는지 아세요? 글쎄요. 2억 1천만 명이 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거의 뭐 예, 2억 1천만 명 정도가 극장을 관람해서 영화를 봤어요. 근데 올해 8천만 굉장히 많은 적은 숫자죠. 네, 그래도 8천만이 가긴 가네. 다시 말하면 한 번 가는 사람도 있고 한 1.5번 정도 평균적으로 네. 간다는 건데 네. 제가 생각해도 제가 올해 일단 한 번도 안 갔거든요. 저도 안 갔어요. 예. 네, 이제 젊으신 분들 데이트 하러 이제 많이 가셔야 되는 건데. 아, 네. 일단 그렇군요. 예. 1분기에 극장 관람객 수가 한 2,700만 정도 됐고요. 2분기는 600만이었어요. 지금 8월 달까지는 1,400만 정도 봤고요. 4분기가 지금 좀 2.5단계 올라오면서 네. 좀 영업이 좀 타이트해진 상황이긴 하지만 4분기가 1분기 정도만 선전을 한다라고 하면 8천만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맞아요. 개봉작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네. 지금 최근에 뭐 반도라든가 강철비,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런 영화들 안 보셨겠죠? 네, 봤어요. 예.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지금 400만이 넘었어요. 그건 괜찮았잖아요. 네,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봉작이 재밌는 게 있다라고 하면 뭐 비단 올해 좀 뛰어앉긴 하지만 그래도 극장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월달, 6월달 안 좋았던 이유는 개봉작이 없었고요. 그 개봉작이 없었던 영향을 받아서 600만까지 내려갔던 거고 3분기에는 개봉작이 생기면서 좀 올라왔다. 지금 뭐 승리호 우리나라 그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거 기대작이긴 한데 네. 승리호? 재밌을까요? 일단은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그 승리호가
우리나라 첫 번째 SF 영화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기대가 굉장히 크고 뭐 예, 굉장히 커서 근데 지금 개봉이 좀 연기를 했고요. 근데 이렇게 국내 작들이 개봉이 연기된 것들은 아마 뭐 하반기라든가 내년 초까지 연기를 될 거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할리우드 대작들도 지금 좀 개봉 뮬란이라든가 이런 개봉을 못 하고 있었죠. 이제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극장은 두 가지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개봉작이 얼마만큼 계속 많이 나오느냐 그리고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얼마만큼 완화가 그쵸, 되느냐 그리고 한 가지 좀 추가하면 우리의 심리적 거리감. 극장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분명히 맞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리두기가 뭐 조금 축소된다고 해도 극장 가기엔 조금 거리가 그 폐쇄된 곳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그 때문에. 심리적 거리감을 좀 해소하는 방법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개봉작이 그거는 조금 오버웰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볼만한 영화가 있으면 네. 그래도 그렇죠. 가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이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올해 하반기 매출액이 극장 부분이 이제 1,400만에서 2,000만 정도 살아나게 되면 극장 부분의 매출이 뭐 전년에 반토막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살아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송 부분은 계속적으로 좋아요. 이 방송 네. 부분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제이콘텐트리의 JTBC 채널은 월화하고 그 금토, 그러니까 토일 그 주초하고 주말밖에 없었어요. 근데 수목 슬라시 새로 생겼고요. 요번에 이제 쌍가포차 같은 게 이제 수목 슬라시 첫 번째로 방송했던 건데 네네. 요거는 넷플릭스에 이제 동시 방영되는 전담 슬롯입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넷플릭스 OTT에 대한 마진율이 좋아지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목 슬롯은 이제 넷플릭스에 방영이 되면서 판권이 판매가 되면서 우리가 극장 부분의 마진을 좀 상쇄시키는 역할을 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좀 슬로우한데 기본적으로 네. 이제 극장 부분의 손익은 이제 그 관람객들이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보존이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평균 티켓 가격이라든가 매출 그 매점에서 사 먹는 가격들이 그 씀씀이들이 크게 네. 줄지 않았어요. 한 만 원에서 만 원 초반이었는데 지금 뭐 9,500원 만 원 사이이기 때문에 사람만 찾아가면은 네. 극장의 마진율도 크게 나빠지는 않다.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그렇죠? 조금 시간 필요하죠. 네. 근데 저희가 또 콘텐츠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중국 얘기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사실 중국이랑 뭐 최근에 좀 사이가 좋아진다고도 하고 부산으로 한 분이 왔다 네. 갔다 그런 얘기도 있으면서 이제 중국 관련주에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그런 모멘텀을 강하게 받지는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리고 제 말만 많았어요. 말만 네, 많고 맞아요. 실제적으로 맞아요. 뭐가 된다. 그러니까 게임주처럼 같은 느낌이에요. 네. 판호가 뭐 개방이 돼가지고 어떤 게임한테 뭔가 줬다 이런 게 없고 향후에 중국에 열릴 겁니다라고 네. 했었는데 뭐 진짜 열리면 얼마만큼 우리한테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 한번 보세요. 2017년부터 사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엔 판 게 거의 없고요. 주요 작품인 건데 네. 16년 기준으로 태양의 후예가 회당 25만 불이거든요. 현재 가격으로 한 3억 5천 정도 되죠. 네. 우리나라 그 평균 회당 드라마 제작비가 5억에서 한 8억 5천 정도 됩니다. 제작비가? 근데 그거를 지금 3억 5천에 판다라고 하면 30%의 마진을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하나의 넷플릭스가 생기는 거예요. 중국이 열리게 되면은 저희가 넷플릭스라든가 OTT에 파는 것처럼 또 하나의 그 굉장히 뛰어난 마진 구조를 얻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여기 보시면 방영 플랫폼들이 대부분 다 OTT예요. 근데 왜 그러냐? 이게 2015년도에 중국이 이제 많은 외화 드라마라든가 외국 작품들을 그 위성 TV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국민에 대해서 너무 그런 노출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30%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30%가 넘는 물량을 위성 TV에서 방송을 못 하게 하면서 이제 OTT에 저희가 많이 판매를 하게 된 거고 그런데 아마 위성 TV 같은 경우에는 저희 꾸준한 드라마 그런 구매처로 굉장히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중국 드라마가 팔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마진율을 20% 이상 가져갈 수 있다. 아까 최초에 봤었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게 오피 마진율이 10% 초반이거든요. 네. 중국에 팔리게 되면 여기에 대한 마진율의 개인 올라가. 그래서 이제 중국 하는 이유가 마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말했듯이 정말 언제 될지도 알 수 없고 정말 네. 양치기 소녀 같은 느낌이 있기는 하나 네. 뚫리기만 한다면 이렇게 좋은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충분히 저희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뭐 제이 콘텐츠리도 이야기를 했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야기를 했고 CJNM도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답은 나온 것 같기는 네, 해요. 네.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시는지 탑픽 소개를 해주고 마무리할게요. 일단은 구조적으로 글로벌 빅사이클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내 최대 드라마 하우스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이 잘 될 때 3대 드라마 하우스 그러니까
어떤 스튜디오가 있어요. 뭐 마블 네. 영화 드라마 미국에 있죠. 네. 지브리 스튜디오는 일본의 애니메이션이에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드라마를 만드는 뭐 글로벌 3대 스튜디오가 그 되겠다. 네. 들어갔다고요? 아직은 아니고 이제 그런 거를 전략을 하고 있는데 아, 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의 드라마 콘텐츠는 굉장히 많이 팔릴 거고 판권 판매는 그 넷플릭스 순위를 보셔만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 분기에 10편 이상을 꾸준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한 30편 정도는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국내 최대예요. 아까 130편 중에 거의 20% 이상을 드래곤이 네. 책임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제이콘도 그랬지만 드래곤도 넷플릭스하고 3년 동안 20편 정도의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마진율 개인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상파 아까 더킹도 있었고 넷플릭스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HBO 맥스라든가 디즈니 플러스에 지금 작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서 목표 주가 한 11만 원 정도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네. 8만 원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크게 업사이드는 없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떨어질 일도 거의 없는 거고 개인이 생기면은 네. 오버슈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래로의 리스크가 좀 거의 적다라는 없다. 네. 측면에서 많이 못 움직이긴 했으나 위로 이제 반영할 만한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네. 콘텐츠 안에서는 좀 보자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남수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해외 선물 20만 원으로 투자하기 매주 진행되는 퀴즈 풀고 상품 받고 마이크로 상품 10계약 이상 거래하고 에어팟 프로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